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내년이면 10주기가 됩니다. 유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. 시민사회단체가 10주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단원고 학생 250명 등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. 어느덧 1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은 흘렀어도 유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현재 진행형. 오래전 약속한 4.16 생명안전공원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. 예산 관련한 행정 절차를 들먹이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서 고향인 안산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10년 동안 밖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. 누구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. 수 없는 재발 방지 외침에도 같은 참사는 반복됐습니다.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준비하는 시민 모임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안산 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는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우리는 오늘도 304명의 희생, 그 청춘들이 아깝지 않게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.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10주기가 우리 사회운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,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. 위원회는 내년 2월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문화재와 민주시민 합창대회, 사진전 등 풍성한 10주기 추모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